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말 기준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이 981억 달러로 전월보다 57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 자금을 말합니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이 53억 9천만 달러, 엔화 예금이 3억 달러 각각 감소한 반면 유로화 예금은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달러화 예금은 달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업들의 달러화 확보 유인이 약해지며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엔화 예금의 경우 엔화 절하로 인한 미 달러화 환산액 감소로 잔액이 줄었고 유로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수입 결제 대금 일시 예치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